암초에 걸려가지고 이 드라이브가 들리면서 드라이브 쪽에 심벌이 아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스크류 보이시죠? 이 스크류 한 세트가 500만 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디스코마린 오반선장입니다.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저희 수영강 리버크루즈. 자, 지금 유람선을 저희가 상가를 했는데, 아, 며칠 전에 저희가 운항을 하다가 암초에 받쳐가지고 지금 이쪽 뒤에 보이시죠? 이 배 타입은 스턴 드라이브 방식의 이런 타입인데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 드라이브가 들리면서 이쪽에 하부 쪽이 좀 깨졌어요. 운항 중에 자기가 항상 다니던 길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렇게 새로운 길을 다닐 때에는 그 수심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새로 다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항상 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 장비 중에 수심 체크하는 어탐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에는 그런 장비가 항상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배가 지금 새 걸로 저희가 만들어져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상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쩌나 뭐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항상 이렇게 상가를 해서 수리를 하는데 올린 김에 배도 깨끗하게 좀 청소 좀 하고 안오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깨진 부위를 상가를 해서 보니까 드라이브 쪽에 짐벌이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짐벌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저희를 바닥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이게 엔진 스턴 드라이브를 잡고 있는 이 짐벌입니다. 암초에 부딪히면서 이 짐벌이 아예 통째로 뜯겨 나가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짐벌 쪽만 문제가 있고 이 드라이브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벌의 이 시스템만 교체를 했지만 올린 짐에 전체적인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스크류는 큰 부딪히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 스크류가 이 드라이브에 이 스크류가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지금 스크류 보이시죠?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짜리로 되어 있지만 이 스크류 한 세트가 5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두 개면 천만 원이겠죠?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뭐 스크류 값이 거의 뭐 드라이브 값하고 비슷하게끔 가격이 비싼 건데. 그리고 스크류를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스크류 부분을 살짝 제가 선을 좀 보고 휜 부분을 좀 피고 재생을 좀 시켰습니다. 이 스턴 드라이브에는 이 배에 부식이 되지 말라고 아노드, 징크라는 거를 이 아연 납을 이렇게 많이 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케이스 안쪽을 뜨면 이 안에가 또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여러 가지 이런 아노드 징크를 첫 번째 장착하고 이 배는 알루미늄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선체 또 이런 오른쪽 왼쪽으로 이런 징크를 또 이렇게 많이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브 스턴 드라이브의 오일을 저희가 전부 다 빼고 나서 다시 교체를 합니다. 지금 이 드라이브는 미국 콘라드사입니다. 대부분 이 스턴 드라이브마다 그 회사의 뭐 드라이브 오일 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한 300시간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좀 작은 배들은 300시간이면 이렇게 좀 자주 갈아줘도 되지만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다 보니까 한 번 올릴 때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00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속도를 많이 내면 낼수록 드라이브 오일의 교체 시간이 좀 빨라진다고 봐야 돼요. 저희 유람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슬로우로 천천히 다니는 이런 배다 보니까 교체 주기 시간을 한 600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온 매뉴얼대로 이렇게 정석적으로 지켜주는 게 후차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다 보니까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자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갈아주는 게 아주 좋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오일도 뭐 위에서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이 드라이브 오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 압력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붓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천천히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아니 좀 많이 걸리고요. 엔진 오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 안쪽에 드라이브 오일 같은 경우도 거의 18리터에서 20리터 가까이
좀 대형 스턴 드라이브 다 보니까 오일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수리가 거의 뭐 한 3, 4시간 만에 수리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는 상당히 좀 큰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런데 안전하게 또 하거를 해가지고 이왕 올린 짐에 저희 1호선, 2호선 전부 다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배 수리하는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디스코마린 오마스냐였습니다.